자동차 업계 콘텐츠 시장 공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마블과 손을 잡고 앤트맨과 와스프의 차량을 제공한 데 이어서 인기 영화 캐릭터 아이언맨을 조합한 한정판 SUV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자동차 업계 스크린 진출 이유와 전망에 대해서 정세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죠. 현대차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2018 코믹콘 개막식에서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콘텐츠 시장을 겨냥한 현대차의 영화 마케팅이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소형 SUV 코나와 미국 인기 영화 캐릭터 아이언맨을 합친 한정판 모델을 선보였는데요. 최신 아이언맨 수트에서 착안해 현대차와 마블 디자이너가 협업해 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부에 마블 로고가 새겨진 전용 후드가 장착이 됐고 아이언맨 눈매를 닮은 분리형 주간 주행 등이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6월 코나 신차 발표회에서 쇼카 형식으로 이미 선보인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한 모델은 마블 캐릭터가 적용된 세계 최초의 양산 차량입니다. 이전에 선보인 쇼카에 내외장의 디테일이 추가됐는데요. 아이언맨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인기가 높은 캐릭터입니다. 이러한 협업으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대차가 아이언맨을 선택한 이유는 아이언맨의 이미지가 도심형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첨단 안전 SUV라는 코나의 상품 포지셔닝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은 독특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현대 스마트 센스 등 다양한 첨단 안전 편의 사양과 주행 성능을 갖춰 내년 초 국내 시장에서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가 뭐 영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듯한 모습인데 뭐 사실 자동차가 이렇게 스크린에 대한 도전이 있었던 것은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최근 국내외 네. 자동차 브랜드 모두 영화의 주력 모델을 등장시키는 마케팅을 네. 펼치고 있는데요. 네. 현대차에 이어 BMW가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에서 차량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마블의 히어로물에 벨로스터와 산타페 그리고 코나를 지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식 공개 전에 벨로스터와 산타페의 시험 차량을 제작해 마블 측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현대차가 이렇게 미국 시장에 대해서 공략이 들어가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현대차는 올해 집중적으로 미국을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네네. 현대차의 상반기 실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감소를 겪으며 부진에 빠졌습니다. 올해 5월까지 미국 시장 판매량은 27만 대에 그쳤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된 29만 대보다 약 7% 감소한 모습입니다. 때문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과의 협업으로 판매 회복을 다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는 이러한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 치열한 시장이고 더욱이 현대차는 물론 거기서 제네시스도 판매가 되고 있지만 프리미엄 브랜드보다도 대중 브랜드라는 측면이거든요. 이러한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내 출연함으로 인해서 미국인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차종 또 실용적이다 괜찮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실제로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보니까 자동차 업계 이런 영화 마케팅이 뭐 새로운 하나의 뭐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업계가 진출한 상황은 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최근에는 네. BMW도 영화 PPL 네.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네. 개봉을 앞둔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에 뉴 M5와 7 시리즈를 등장시켰는데요. 특히 지난 5월 선보인 뉴 M5는 주인공인 톰 크루즈의 차량으로 나옵니다. M5의 강력한 성능과 새로운 기능을 자연스럽게 영화에 녹여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영화 PPL은 아니지만 영화관 내부의 차량 전시를 통해 마케팅을 펼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르노 삼성은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에서 르노 클리오를 체험하는 전시 무대를 마련했는데요. 이처럼 쉽게 접근이 가능한 영화관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영화 마케팅의 성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영화 마케팅으로 네. 작품의 흥행과 더불어 자동차 회사도 그 효과를 보고 네. 있다는 평가입니다. 앤트맨과 와스프는 누적 관객 수 5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신 스틸러의 역할을 하는 차량들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마케팅은 직접적인 판매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못할 확률이 더 높은데요. 그럼에도 구매 관심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글로벌 영화의 경우 다양한 국가에서 상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브랜드와 제품을 시장에 알리는 데 있어 그 이점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뭐 다른 일반 마케팅 전략 같은 일반 홍보로 나오는 경우는 눈에 딱 띄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광고하고의 차별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또 투자 대비해서 얻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단단하고 좀 재미도 있다든지 집중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주인공과 더불어서 해당 차가 나오게 되면 이미지가 겹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네, 자동차 업계의 영화 마케팅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미 기자였습니다.